네, 안녕하세요, 프라이 여러분. 헌터 프라이로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강가에 보트를 타고 나가서 참개래끼를 잡아서 참개 등껍질 리조트를 먹어보자 하기 전에 오프닝 롯락이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보트를 타서 참개를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개를 제가 잡냐? 아닙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게스트분이 사시는 곳으로 가서 참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롯락으로 포천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또 이거 핸들 롯나 돌려야겠다. 혼자 가기 싫으면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이럴 때 항상 걱정이 뭐냐면 그 3시간 동안 롯나 운전 돌려서 갔는데 그거 못 잡으면 리발.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특별 게스트분이 영업하시는 곳인데 오늘 만나시는 분은 민물에서 어부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년어부입니다. 자, 한탄강 청년어부님입니다. 자, 근데 손에 구명조끼 한데 누구 건가요? 아, 이거는 헌터팡님 거예요. 빠지면 바로 이제 리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 봉고 뜨리 타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자, 여러분, 여기는 허가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탄강 청년어부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중 보안을 하셨네요. 아, 야, 쇠문을, 이야, 그만할게요. 야.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 최북단 한탄강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북한에서 이제 흘러내린 물인데 오늘 북한 참개들 리지입니다. 자, 그럼 저 보트를 타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나 무서워요? 자, 여러분, 지금 보트에 탑승을 하고 3일 전에 민물 통발을 넣으셔서 지금 그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참개가 있을지,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오면 되죠. 지금 많이 걸리는 게 뭔가요? 빠가살이요. 빠가살이. 여기 그 가물치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잡혀요 통발에 가끔? 엄청 희귀예요. 아, 희귀예요? 와, 생물도감님이 얼마 전에 한탄강 청년어부님이랑 찍었다가 빠지셨거든요. 전 절대 안 빠집니다. 전 빠지면 진짜 바로 리지. 오, 우와. 아, 처음에 왜 표정이 아쉬워 보이는 표정이신데. 계란대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해서 물 안이 좀 탁해져야 고기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통발 바로 걷어볼게요. 일반 그냥 통발이 아니구나. 야, 참 개래끼. 아, 와, 진짜 커요 여러분. 돌개보다 큰 것 같아요. 미끼는 뭐를 쓰세요? 미끼 없어요. 아, 그냥 놓는 거예요? 네. 야, 여러분, 얘 사이즈가 지금 보이세요? 와, 진짜 큽니다. 와, 제 손바닥보다 커요. 일로 와, 이래끼야. 여기 버려줘. 여러분, 얘는 작으니까요, 제가 그냥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보자, 리발레끼야. 얘는 종류가 뭔가요? 꺽지요. 자, 여러분, 꺽지입니다. 엄마 데리고 와. 이 통발은 뭐예요? 어, 그건 제 거예요. 저 빠가살이 큰 거예요? 들려면 한 5년 살아야 돼. 상무이보다 나이가 많네. 자, 여러분, 5살짜리 빠가살입니다. 메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이거예요 통발? 그건 돌이고요. 여기 자라도 많아요. 자라. 자라요? 여기요 여러분, 화산이 지나간 자리라 이거 움푹파였다가 이제 물이 생겨서 강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된 거라서 수심 한 40cm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라도 걸어 들어오시면 안 돼요. 갑자기 푹 빠져서 바로 리지입니다. 자, 과연 뭐가 있는데? 오, 진짜 자라 나왔어요. 자라가 나왔어요? 자라 나왔습니다. 자라. 여러분, 자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 아, 귀엽다. 자연산 자라 여러분 처음 잡아봅니다. 와, 자라, 얘, 너 그거 먹지 마. 오, 우와. 야, 청년어부님 거야. 와, 진짜 성깔 더럽다. 여러분, 무섭거든요. 아, 여러분, 자라.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저리 꺼져.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구물하러 가고 있는데 청년어부님 땀이 장난이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데 청년어부님은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참개 잘 얻어가겠습니다. 자라 또 있어요? 아, 이 자라가 참개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야, 오, 참개 두 마리 다 먹을 만한 사이즈고요. 자라가 지금 큰일 났네. 저 자라는 안 죽었습니다.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확실히 팔팔해요 여러분. 야, 청년어부님 거야, 레이키야. 벌로 꺼져. 메기도 있고. 여러분, 참개 큰 사이즈가 또 잡혔습니다. 버려. 자, 얘는 팔도 없네, 리발 안 먹어. 자, 참개 총 지금 3마리입니다. 우와, 왜요? 우와. 나오. 야. 여러분, 그물을 넣을 때 배를 움직이면서, 나가죠.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수확량입니다. 자, 이 잡아온 물고기랑 참개를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이쪽 어항에. 야, 이 장어는 진짜. 그럼 제가 이따 가져갈 참개는 여기 망에 넣어놓고 살아있는 상태로 롯나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넣어두고 좀 이따 옮겨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참개 지금 바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청년어부님 혹시 마지막에 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청년어부님 진짜 재밌는 컨텐츠 많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럼 지금 바로 뒤지러 가자. 지금 4시간 동안 운전 롯나에서 왔는데 청년어부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대가리가 롯나게 아파요. 열사병으로 인 것 같아요. 리발 여기에서 바로 참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래끼들 지금 바로 먹지 않습니다. 제가 수조를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그 수조에서 하루 정도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양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븐기가 고장나서
가서 ALS를 하고 그 다음에 참깨 그라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수주에 한번 넣어볼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 이 개래끼 위협하지 마, 이 개래끼야. 여러분, 이 참깨는 바다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살기 때문에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심지어 생명력도 롯나게 강한 애기들이라 사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데 나는 그라탕으로 먹을 거야, 추베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일 이 애기들 아주 그냥 치즈에 범벅 시켜버릴게요. 내일 보자, 이 발레기들아. 자, 여러분, 제가 이 참깨 애기들을 여기 안에 넣어놨는데 애기들이 넣어놓으니까 여기서 아주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참깨 애기들아. 같이 가요. 가자, 가자, 가자. 열어. 같이 들어가요, 리발레기야. 머리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그럼 내일 오븐이 고쳐지면 이 애기들을 꺼내가지고 바로 라삭라삭 해버릴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꽝꽝 얼어진 참깨 애기들을 보여드릴게요. 열어. 일로 와, 애기야. 닫아버려. 열어라. 자, 여러분, 이 참깨 보시면은 이게 왜 집게가 3개야? 여러분, 이 애기들을 얼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집게가 하나 없죠? 네, 이 애기 입에 있어요, 리발레기. 물에 넣어놓고 해동을 먼저 시켜줄게요. 벅셔지자. 여기다 놓고 밟아, 워터야. 여러분, 이 참깨를 해동시키는 동안 참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참깨는요, 평소에는 민물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랑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깨 종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참깨가 있고 동남 참깨가 있는데, 자, 동남 참깨 같은 경우에는 집기를 보시면은 털이 아주 리발적으로 나 있습니다. 해동 다 됐네, 리발. 바로 손질할게요. 얘네 데려온 세 마리 전부 다 수컷이고요. 얘네 손주도 똑같이 여기 성별 껍데기 있죠? 이렇게 하면 벌려집니다. 이 수컷인데 왜 알이 있나? 해마 같은 내끼. 자, 요거를 똑 따서 더 멀리 꺼져. 자, 그러면 여기 롱구멍이랑 등갑 사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딱 잡고 열려라, 남게. 등껍질에 내장 추배를 롯나마실 건데 제가 내장을 싫어해요. 겉에 보시면 여기 아가미가 있어요. 자, 이 나가미가 굉장히 제일 더러운 부분이라고 해요. 개 중에서. 애 같은 거 버려. 제가 내장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발로 밟아, 파이어. 아니, 워터야. 조사. 자, 이렇게 조사하면 내장이 아주 말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래즙이 있습니다. 자, 이 모래즙이 먹을 때 터지면은 입 안이 아니가 간 먹은 것처럼 롯나게 넓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버려. 워터야. 조사.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바로 요 등따치 안에다가 크림 리조또를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 필요하면 다 버려. 자, 그리고 이래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라가리 있죠? 라가리 제거. 자, 그리고 여기 집게를 떼주고 찌끄레기 같은 다리도 싹 다 라삭 사무라. 한쪽 다리도 라삭 거르동.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살 덩어리만 남죠. 자, 요거를 16등분. 그러니까 롯나 잘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라삭 사무라이, 라삭 거르동. 자, 그리고 필요한 것만 여기다 담을게요. 참깨 치즈 리조또에 들어갈 재료가 전부 다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마리도 바로 지금 조사해볼게. 요 퍼치 아프네. 통별 껍데기 벗겨버려. 그리고 열어버려. 와야, 조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질을 전부 다 끝마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띵. 자, 보시면 참깨 세 마리 등껍질 있고 요 다리랑 요 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다리랑 요 살을 바로 어떻게 하냐? 뭘 어떡하게 바로 띵. 부탁한디. 뭐야, 그 밸브 입양했어? 와야. 비스브로.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에 담가주면 오늘 아주 제일 소우지게 커져버려서 롯나 대단하신 청견 어부님한테 아주 재수없게 잡혀져버린 참 개렉개들 립장 잘가요. 이야, 야, 기가, 로나 친다. 나가리 봉투. 여러분, 언제까지 튀겨져나면요, 저거를 그냥 껍질채로 먹어도 라삭라삭한 느낌이 바삭바삭하게 날 수 있을 때까지. 뭐라는 거야, 롯나 저러, 리발? 그때까지 튀긴다고요? 여러분, 이제 3초 뒤에 열어보면은 얘가 이제 덜 칠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비주얼 미쳤고, 일단. 야, 냄새도. 리리버 코트 탈 뻔했다. 와, 이거 꼭 굳이 그라탕을 해야 되나? 와, 진짜 개미쳤다. 감탄할 때 바로 라지마늘 초와. 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바로 턴오프. 그리고 일로 와, 이래, 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개살 조각이랑 개 다리를 이렇게 아주 바싹하게 튀겼습니다. 이거 뭐야, 리바. 자, 이 참게살 한번 지금 바로 하나만 먹어볼게요. 추베르. 할레루야. 우와, 진짜 대맛이세요, 여러분. 금게나 돌게 쫄짝을 퀴즈가서 먹어보다 약간은 조금 다른 맛이에요. 약간 바다 내음이 조금 없다고 해야 되나? 살이 진짜 알차요. 금게보다는 확실히 흥미 있어. 자, 그럼 요렇게 일단 제껴두고. 왜 이렇게 보여, 리발?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크림치즈 리조또 만들게요. 라삭라삭. 날라가라, 도마. 굴러가라, 감자. 일로. 놓자마자 라삭 사브라이. 라삭 포테도, 라삭 고르도. 떨어져라, 양파떠. 리발. 떨어지자마자 라삭 고르도, 라삭 어니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 중에 제일 큰 로추. 라라란. 리발. 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벌써 썰고 다 썰었어요. 제 것도 다 썰었어요. 개소리야. 자, 그럼 지금 바로 팀 와요.
이 파이어가 한 번에 되니까 F가 좀 보고 싶긴 하네. 구라야? 언.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이렇게 돼. 다 버려. 싹싹. 아주 약불로 한 다음에. 조사.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통후추. 롤라 많이 했다. 샤. 보셨어요? 기름 개 많이 터네, 리발. 자, 그리고 여기다가. 흩날려라. 다진만. 샤. 바로 조사. 필타스. 롤라 잘해?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할 게 그라탕 아닙니다. 리조또입니다. 리조또. 죄송해요. 자, 여러분 리조또 하면은 밥이 들어갑니다. 게딱지가 작으니까요. 소량만 넣을게요. 오케이, 버려. 그리고 조사. 리발, 라사꼬르동. 자,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필살기 바로 생크림. 여러분 이제 이게 슬슬 어우러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리조또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흩날려라. 치즈를 이렇게 라라라. 치즈. 자, 이 치즈를 넣음으로써 린덕린덕하게 먹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리조또의 형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등딱지 크기에 비해 밥이 롯나 많은데 어쩌라고. 펀오프. 자, 여러분 등딱지에다가 이렇게 밥을 채워 넣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아까 튀겨버린 요 게살들 있죠, 여기다 박아주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와, 벌써 비주얼 베라데버렸어. 자, 여기다 넣고, 자, 여기도 똑같이 밥을 깔고 그 위에 이 얼레 빌레 리액션 록 같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뽀지 상식이 상마디까지. 어우, 미안해 성문아.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아쉽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바로 모짜렐라 치즈 피즈 열어버려. 아, 여러분 지금 이걸 소듬으로써 잠깐의 현타가 왔는데 괜찮아요. 러머니 없으니까 리발 여기다 넣어야지. 부어버려 모짜렐라 치즈를 촉촉촉. 자, 여러분 이 모짜렐라가 박힌 참기 치즈 리조또를 어떻게 하느냐, 오븐에 들어가자. 그리고 닫아버려. 200도씨에서 1분 30초 정도 바로 조져줄게요. 와이어. 저 렌즈에 비친 내 얼굴 록 같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참게야 아주 잘 익어버려라. 열어버려. 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약간 치즈가 조금 덜 녹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닫아버려. 30초만 더. 와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게 치즈 그라탕이 완성됐습니다. 너무나 맛있겠다. 이거 아까 그 꼽사리래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 찌그레기래끼가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위험. 다음에 참게 잡아서 이렇게만 해서 이것만 먹을게요. 진짜 추베르.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진짜 비주얼이 아주 끝내줍니다. 바로 서서 먹도록 할 건데 요새 계속 앉아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추베르. 내가 이걸 안 질렀다고? 내가? 여러분 유튜브 넣고 탐험계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와요 와요. 진짜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 참게살에서 나오는 그 풍미가 롯데요 아주. 자, 그럼 참게살 없이 그냥 안에 있는 크림 리조또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참게살이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맛없어요. 얘는 진짜 랍도둑. 오늘 잡아본 참게는 보통 뭘로 해놨냐면요, 참게탕, 뭐 참게찜, 참게 간장게장 있습니다. 왜냐면 참게가 비타민이 굉장히 많은 생명체라고 해요. 참게로 치즈 리조또를 해서 먹는 레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시미 들고 라사꼬르다 라사삼 라사포테이토 이거만 릿거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아가 튀겼던 참게 다리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입에 딱지가 대중해. 비발. 야, 이거 진짜 여러분 비추합니다. 드시지 마세요. 버려. 그라탕도 바로 순삭해야죠. 자, 요거 그냥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진짜 깔끔 롯나 깔끔 추베르. 너무 행복해요.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 재밌는데 잡는 것만큼 재미를 못 느꼈는데 오늘은 진짜 잡는 것보다 요리하는 게 훨씬 롯나 재밌어요. 구라예요. 오늘 제가 잡은 건 없고 청년어부님 감사합니다. 청년어부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수저 퍼가지고 먹어볼. 왜 검의 리발. 여러분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디브리오 필.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바로 민물개기 때문에 디스토마라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 안에서 나온 내장의 일부 같은데 아주 바싹하게 익혔으면 상관없는데 보시다시피 이 참게 뚜껑은 그냥 오븐에만 구웠기 때문에 아주 바싹하게 익히지 않았어요. 디스토마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조리한 것 같아서 요거는 버려요. 요거만 먹을게. 요 추베르. 찌그러기 참게 살 튀김 리발 추베르. 너무 맛있어요. 벌써 마지막 렉기입니다. 아끼지 말고 한 번에 퍼버릴게요. 찌그레기 참게 엄청 올려버릴게요. 잠시만. 떨어진 거 주워먹어야. 죄송합니다. 초베르. 자, 여러분께서 참게를 잡아가지고 참게 치즈 리조또를 먹어봤습니다. 제가 참게 간장게장은 한번 혼자 개인적으로 먹어봤었는데 간장게장 버금할 만큼 롯나게 맛있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빠져. 오늘 제 럭꼭지 때문에 눈갱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럭꼭지가 좀 작아서 리발.